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든 이렇게 계급 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랭크를 매기는 것이죠. 순위를 정합니다.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고 이런 식으로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그 아래 사람,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이런 식으로 여기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경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상 명예진, 칭해진 그 존칭, 그 호칭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제 첫째, 그 다음은 장로, 그 다음은 뭐 권사, 그 다음은 안수집사, 그 다음은 뭐 서리집사,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계급화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같은 직분을 가지고도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못하다 나름대로 잣대를 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뭐 기준에 따라 평가는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평가를 넘어서서 심판의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심지어 정죄조차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받거나 판단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 그리스도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퍼포스,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돕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일꾼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쓴 우리는 3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유난히 주장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바울이 대신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헤테네테이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제일 좋은 번역이 슬레이브입니다. 가장 초라한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뭐 배너나 이런 영화를 보셨으면 그 당시에 큰 배나 전함의 맨 밑에 칸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쿠페레이테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권리가 하나도 없는 노예. 위에서 시키면 노를 져야 되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 쉬라면 쉬고 네. 자기에게 어떤 자유가 하나도 없는, 권리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를 받아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노예다. 아무 권리가 없다.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한 분입니다. 그저 주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람들을 섬기지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을, 사람들을 섬기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주님도 올바로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주님의 백성들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가 주님께 사로잡힌 노예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자기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섬겼다.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자신이 하는 부탁하는 말이 뭐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 시대 노예로서 정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참았던 것을 간증을 하며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눈이 멀었고 그러나 음성을 들었고 정말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대 교회의 선교사역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알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니 노예인데 노예들끼리 무슨 거기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노예인데 내가 다른 노예보다는 내가 더 대우를 잘 받아야 하는 그런 노예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헤테로테이스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이기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높임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무스테미야 비밀을 맡았다. 물론 비밀은 복음의 비밀. 구속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 전체,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하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유사한 뜻의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스튜월드라는 뜻입니다. 관리인, 집사,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큰 집의 집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단어가 쓰일 때는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땅, 그 주인이 소유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맡아서 당신이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말에 청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집에 청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목회서신에서 아니 목회서신이라 둘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에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천만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들이라는 일주를 불러들이죠. 말씀 한 구절 딱 떼서 아로 컨텍스트 그냥 아무데나 한 구절 떼가지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자기들의 교리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에
어떤 컨텍스트, 문맥을 무시하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불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사상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보물창고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생을 가운데 지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필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채워줘야 될 필요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계시의 말씀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돕는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은 사실 구체적인 것이고 간접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역할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들,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 faithfulness, 혹은 어떤 그런 믿음직스럽다, trustworthy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 세상의 모든 마음,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 일을 따라오는 밑에 있는 종이나 신하들이 정말 그렇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직스럽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자신을 향한 지조와 절기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자들을 충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성. 다시 말하면, 야, 정말 믿음직스럽다, 참너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청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뗄 수 없는 게 충성입니다. 사실 충성하지 않는, 아니 노예가 돼가지고 주인에게 신실하지 않는 노예, 또 가만둡니까? 잘라내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노예면 노예답게 주인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단어의 정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노예가 충성하는 게 당연한데 왜 맡은 자의 법에 충성을 또 얘기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맡은 당신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꾼들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인데 왜 충성하지 않는 노예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왜 교회를 충성하지 않을까? 왜 교회에 신실하지 않을까? 왜 교회에 믿음직스러움을 보지 못할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가치를 모르거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정말 목숨,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것이 교회인 것을 모릅니다.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 비전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중요한 소중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고 깨버리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포기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깨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자기는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우리 목숨 바쳐서
충성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교회를 우리 어머니처럼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처리된 성도들은 영적으로 처리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부모에게 잘하듯이 신실하게 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듯이 영적으로 처리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여기고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찬양할 때면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한다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아내의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거짓말이죠. 아내 사랑하는 게 거짓말인 겁니다.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아내 몸이 어떻게 깨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짓이죠. 교회를 사랑하기 아니 주님을 사랑하기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봉사하고 섬긴다면 사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슨 충성을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신실하고도 믿음직스럽게 일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 이하에 자신도 물론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누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평가를 해보고 이별을 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여기 지금 판단하는 헬라의 원어가 아나쿠리노입니다. 쿠리노 심판한다는 재판한다는 그런 원어의 뜻을 보면 예, 심판한다 혹은 그 거짓이 있나 속이는 것이 있나 뭐 이렇게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퀘스천 해본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뭐 하는 일에 대해서 퀘스천을 받는다든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든가 그렇지 않는다. 왜? 담대하게 그런 말하기를 당신은 양심껏 여태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뭐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또 강조합니다. 다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판단은 주님만이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심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때, 판단할 때, 비난할 때 마음 아파할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서 뭐 잘했다 칭찬할 때도 그게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둘 것이 못 됩니다. 왜? 진짜 우리 칭찬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힘써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5절에. 5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시작합니다. 3장 앞에 있는 문맥의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같이 세워자고 있는데 이슈가 뭐냐? 무엇으로 세우고 있느냐? 그 심한 불시험이 다가올 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쌓았다면 다 태워서 없어질 것이고 은이나 금이나 고속으로 세웠으면 그 튼튼하게 세워져 있을 것이다. 어떤 재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했던 그런 일들을 다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오면 그런 건 다 사라질 것들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속내, 속마음의 뜻, 동기, 모리베이션으로 판단하신다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그 사람의 정말 동기가 뭔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디자이어로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동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열심히 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를 맡은 청지에서 일을 할 때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뜻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순수하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칭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또 이제야 위 목사가 되신 이기성 목사님.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노예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총기로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하나님 보시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신실한 일꾼이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러운 총죽이라고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판단, 심지어 내 자신의 판단,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은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시험을 참아내며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저희 집에서 한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저보다 4년 전에 5년 전입니까? 개척을 먼저 하시고 그분은 물론 섬기던 교회에서 12가정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 재산들을 데리고 와서 개척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교회가 웬만큼 중요한 교회가 된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이제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 저도 교회가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이미 교회입니다. 한 가지만 신경 쓰십시오. 교인들에게 존경받으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 28년 전에 해주셨습니다.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 교인들 목사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을 얻어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믿음나라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순간도 노예인 것을 잊지만 수고하시면 교민들이 존경합니다. 충성.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말인데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판단 중요하지 않고 내 판단도 중요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은퇴하시는 장소의 장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섬겼다면 주님께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벨락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동자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